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널뛰게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드물고 그나마도 형식적입니다. 사천시가 진주권역 공공병원의 최적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가운데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데다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사천읍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택배기사들은 여름휴가도 없이 하루 수백 건의 택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못한 택배기사들이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붉은 반점과 고열 증상을 보이는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9년 통계를 낸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널뛰게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는 조례도 형식적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양파의 최근 도매 가격은 1kg에 42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양파보단 덜하지만 마늘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 지원을 위해 창녕군이 조례를 시행한 건 지난 2009년.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이나 기금은 0원입니다. 최저 생산비를 지자체 기금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가지고는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2015년 함안군이 제정한 관련 조례도 형식적이긴 마찬가지. 조례는 농산물 폐기 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지원금도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폐기하신 분은 양파 두 농가 있고 마늘 한 농가 있어요. 각각 20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 지급됐죠. 합천군은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시행을 위해 152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도 한 푼의 기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기금 집행을 위한 가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한번 그 개정 사항이 있으면은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도 있으나 마나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아예 없습니다.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대정부 건의도 중요하지만 조례 정비와 재정이라는 제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사천시가 진주 권역의 최적지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사천읍 지역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데다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저녁 8시 사천시 사천읍 보건지소. 감기에 걸린 환자가 공중보건의의 진단 그리고 주사와 약 처방을 받습니다. 이전엔 조금만 아파도 진주로 갔는데 지난 1일부터 야간 진료를 시작한 보건지소를 찾은 겁니다. 애가 아프다거나 그럴 때는 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낮에 이렇게 일을 하고 여기 오니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편리한 점이 많죠. 공중보건의와 간호사, 행정요원 3명이 매일 자정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전문의가 없고 응급의료 장비도 없어 감기와 복통, 알러지 등 증상이 가벼운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간 진료를 시작한 9일 동안의 환자는 6명에 불과합니다.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정말 환자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환자가 많은 건 아니고요. 사천읍을 비롯한 4개 읍면 인구 6만여 명의 중심지인 사천읍의 저녁 시간. 사천읍에 있는 민간병원 중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11년까지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 있었지만 요양병원으로 바뀌었고 야간 진료실을 운영하던 민간병원도 의료진 부족과 경영수지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가 설립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최적지가 사천으로 제시됐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청이나 남해나 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 감소하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천 쪽이 좀 더 방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청, 남해, 하동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항공우주 산업 성장으로 의료 수요 증가도 예상되는 사천읍이나 사천 나들목 인근 등 구체적인 장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천읍 전북면 사람 용인이 네. 한 6만여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규모 아파트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지금 2만 4천 가구가 더 늘어날 거고 사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여부가 이달 또는 다음 달에 발표될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서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김여경 사천시의원이 사천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천시의 항일 독립 만세 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조형물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천은 경남에서 희생자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며 강금수 선생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이 여러 분 있지만 상징 기념물이 분산돼 있어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의 권고에 이어 지난 3월 지방의원의 갑질을 막기 위한 지방의원 행동 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남에선 도의회와 8개 시군의회만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회와 거제 밀양, 양산 산청, 의령, 함안, 함양 합천군의회는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해 징계 기준을 명시해 놓았고 창원과 통영, 남해군의회는 일부 시행 중이고 나머지 시군의회는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택배 기사들은 여름 휴가조차 없이 하루 수백 건의 택배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참다 참다 못한 택배 기사들이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7년째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는 전혜성 씨.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닦아도 닦아도 멈추지 않는 땀을 흘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도 물량이 너무 많아 물건을 들고 뛰거나 끼니를 거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택배기사들의 하루 평균 배달량은 모두 250여 건. 물량이 몰리는 화요일에는 무려 400여 건의 물량을 하루 만에 모두 배달해야 합니다. 전 씨만 해도 매일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 끼니도 거른 채 일해도 밤 8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잠시라도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온 물량을 다 배송을 해야 그때 이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해서 뭐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밥은 굶고 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여름 휴가를 가려면 다른 동료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껏 휴가를 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7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주월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서 택배 노동자들도 쉴 수 있는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된다. 참다 참다 못한 택배 노동자들은 다음 달 16일 하루만이라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7년 넘게 택배 기사 생활을 하면서 아직 가족들하고 제대로 된 여름 휴가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택배 기사들도 이 더운 여름날에 한 번쯤은 아무 걱정 없이 가족들하고 휴가를 한번 가봤으면.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붉은 반점과 고열 증상을 보이는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9년 통계를 낸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고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21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 아이의 발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열이 39도까지 치솟아 지난 주말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족구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열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에 반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전염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집계된 수족구병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6.7명. 지난달보다 1.5배 늘었는데 지난 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통계를 낸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환자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콕사키,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내 바이러스는 온도가 오를수록 활동력이 왕성해집니다. 수족구병이 여름에 유행하는 이유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병은 대부분 열흘 안에 자연 회복됩니다.
하지만 자칫 뇌막염이나 뇌실조증 등 신경계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열성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열이 39도 이상 올라간다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소변량의 한 2분의 1 이하로 주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탓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장난감이나 집기류 등을 자주 소독하고 아이가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물론 외출도 자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오늘 하동 송림공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다음 달 16일까지 33일 동안 하동 송림, 화계 신흥지구, 악양 평사리 등 순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배치돼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조활동을 펴게 됩니다. 남해군이 공공급식에 먹을거리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푸드 플랜을 수립합니다. 지역푸드 플랜은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 방안과 학교 급식 등의 농산물 공급 방안, 생산농가 조직화 방안 등입니다. 남해군 공급급식 지원센터는 오는 11월 이동면 다정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가족봉사단 그린탐사대 2기 발족했습니다. 이 그린탐사대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주한 LH 직원과 가족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봉사단으로 지난해 창단 이후 34가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